다르네. When I met him that way, I may promise, but in 2 to 1, before the week is out, I'll pray.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메이크업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어요. 혹시 저 오늘 평소랑 좀 달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랐던 제 얼굴의 부분들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에 좀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별거 아닌 그런 미세한 한 끗 차이로 예뻐지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보시죠. 짠, 이렇게 생얼을 준비했고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방에서 해볼게요. 먼저 제가 오늘 메이크업 베이스는 요거 아비브 선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이 선크림은 제가 지난 플리마켓 때 우리 우연이들한테 제가 한턱 쐈던 건데 써본 사람 있으면 빨리 후기 남겨줘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쭉 써오던 선크림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진짜 몇 통을 비워냈고 정말 매번 추천을 했던 제품이긴 한데 저도 제가 선크림 환승할 줄 몰랐거든요. 아비브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선크림 후기만 봐도 극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솔직히 저는 사실 선크림은 그냥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가끔씩 와 미쳤구나 싶은 게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써보고 너무 괜찮네? 뭐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하면서 솔직히 아 진짜로 선크림 마켓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편안해요. 제가 원래 쓰던 거 자주 소개해드렸던 거는 되게 촉촉 수분 팡팡 터지는 그런 물광 선크림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바르면 왜 우리 그냥 기초 스킨케어 끝난 느낌으로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편안함이거든요. 진짜 마무리감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끈적이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스킨케어 마무리한 느낌? 바른 것도 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잔여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발림성 보면은 진짜 촉촉하게 발리는 거 보이죠? 얘는 수분초 선크림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제주에서 난 수분초고 이 수분초 하면은 수분초가 뭐지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사실 돌나물이라고도 한대요. 돌에서도 자랄 만큼 수분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예전에 엄마가 돌나물 그 초고추장 무침 해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이름부터 수분초인 만큼 정말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좋아서 진짜 등 떠밀어서 아 진짜 이거 꼭 한번 사봐 할 정도로 너무나 추천하는 제품이고 또 리프세이프라고 해서요. 산호초한테도 유해하지 않은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이고요. 또 여러분 이지워셔블 1차 클렌징으로 다 그냥 싹 지워집니다. 정말 얇게 발립니다. 그리고 또 선크림 우리 고를 때 되게 중요한 거 밀리는 거 진짜 밀리는 선크림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이 선크림만 가지고 갔거든요, 여러분. 왁 털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세수하듯이 발랐는데 그러고도 메이크업이 안 밀리고 오히려 잘 먹더라고요. 진짜 한 바가지를 발랐는데 되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수분크림처럼 발렸어요. 요즘 딱 우리 이제 선크림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정말 저 한번 믿고 더는 이제 기름 둥둥 뜨는 답답한 광 너무 많이 나는 또는 백탈이 과한 그런 선크림 그만 쓰시고 한번 이거 꼭 사용을 해보세요. 근데 또 그냥 사면 아깝거든요. 마침 또 아비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획전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할인율 정말 대박적이고 이번에 구매할 때 아비브에서 정말 유명한 이 껌딱지 마스크도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꼭 사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증정템 관련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기재를 해둘 테니까 여러분 꼭 사용해보고 꼭 후기도 들려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제가 요즘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그 베이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번에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두 개를 더 추가 주문을 해놨어요. 이거는 타르트 컨실러고요. 뭔가 잡티를 커버한다기보다 파운데이션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짧아요. 이 세로보다는 가로 이 여백이 더 넓은 편. 막 매트한 베이스를 만들면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펑퍼짐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광이 돌 수 있는 메이크업이 좋다. 근데 이거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워 매트거든요. 꼭 이 얼굴 중앙 위주로만 발라서
마크 같은 것도 깨끗하게 커버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컨실러를 일단 좀 깔끔하게 잡아주고 먼저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을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 할 때 항상 눈썹이 좀 어려웠거든요. 일단 제 얼굴에서는 비교적 인중이 좀 긴 편이고 눈두덩이가 굉장히 짧아서요. 이 눈썹이 두꺼워지거나 또는 아래로 조금 답답하게 진해지면은 인상이 좀 답답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예전에 좀 세미 아칠 때나 좀 둥글게 했을 때가 개인적으로 좀 눈썹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컬러도 연한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눈썹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둥글게 미리 커팅을 해놨습니다. 아치던 둥글던 간에 이 눈썹 앞머리가 얘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앞에 올수록 연한 게 좋다고 했으니 최대한 뒤에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다는 식으로 제가 보통 분홍분홍하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눈썹만 좀 까마면은 이질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카라를 사용을 해서 그냥 살짝만 톤업을 해주는 게 한 요 정도 느낌? 제가 원래는 눈썹 앞머리까지 정말 좀 진하게 컬러를 넣었었는데 이렇게 날리는 게 훨씬 더 인상이 보기 좋은가 봐요. 입이 너무 건조해서 립글로스를 미리 좀 바를게요. 그리고 바로 쉐딩부터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짧은 땅콩형인데 좀 과하진 않고 볼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짝만 좀 얼굴 윤곽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광대가 역광대가 조금 발달돼 있잖아요. 이것만 살짝 눌러주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쓸 쉐딩은 이겁니다. 이거 펜티뷰티 제품이고요. 와 진짜 미쳤네. 특히 얼굴 라인 쉐딩할 때 정말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옆뼈가 좀 발달을 해서 여기를 잡아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눌러주는 거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가려주는 거죠. 괜히 이제 여기 밑에 했다가 광대를 더 이렇게 땅콩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육포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턱이 살짝 비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줍니다. 지금 이거 슈트 딱 넓게 잘리는데 이 음영 예쁜 거 봐요.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턱 끝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래 정도. 이렇게 생긴 대왕 퍼프로 그냥 두드리면은 편하게 블렌딩이 돼요, 여러분. 지금 다 펴발라진 거 보이죠? 턱 부분은 여기 아래랑 연결되면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턱을 감싸면서 톡톡톡톡. 그 전 쉐딩을 이렇게 넣어준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광대를 조금 더 좀 축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러셔랑 이렇게 애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 얼굴이 조금 더 얇아 보일 수가 있고 좀 더 이 길어 보이는 걸 루즈해 보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쩐지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옛날부터 치크랑 애교살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재밌는 템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투명한데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은 핑크밤이 됩니다. 눈등에다가 이렇게 넓게 펴요. 웃어서 저는 이 볼 중앙 부분에 동글동글하게 펴줍니다. 제 코가 긴 건 아니지만 인중 쪽이 좀 길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되게 루즈하거나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옆이 넓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쪽을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이 볼 중앙 부분에 그냥 동글동글 넣어주는 게 좋대요. 얼굴 안쪽으로 최대한 컬러감이랑 이 광택을 좀 넣어가지고 살짝 시선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코 쉐딩을 들어갈 건데 저는 코가 원래도 좀 큰 편은 아니어서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저는 코를 굳이 여기 중간에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기 정도만 좀 강조를 해주면 훨씬 더 좀 날렵한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컨실러로 다 한번 밀어놨기 때문에 이 윤곽이 한번 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스틱으로 윤곽 얇게 최대한 잡을게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스틱으로만 잡을게요. 저는 이 볼 중앙 말고 웬만한 유분은 좀 잡아줄게요. 특히 여기 팔자 부분은 유분을 꼭 잡아줘야
딱 보였을 때 팽팽해 보여서 여기는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코도 쉐딩 넣은 부분은 웬만하면 유분을 잡아주세요. 그래야 시선이 좀 안 퍼지거든요.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하이라이터는 요즘에 올영에서 대란이라는 요 컬러그램 하이라이터를 준비를 해봤어요. 딱 보면은 다 하얘가지고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안에 펄들이 뭐 그린펄, 블루펄, 핑크펄, 옐로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화이트펄이랑 핑크펄이 가장 활용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긴 편이 아니고 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넣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 넣으면 뭔가 좀 부조화해 보여가지고 일단 코끝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넣을게요. 만약에 코끝에 하이라이팅을 진짜 빡세게 딱 하고 싶다 할 때는 얇게 여러 번 올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여기 중간은 한번 띄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 턱이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살짝 세미 주걱이거든요. 전 항상 이 주걱이 진짜 싫었는데 긴 편은 아니라서 이게 크게 강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보면은 턱끝은 신기하게 뾰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가 짧다 보니까 컬러감을 높이 올리거나 또는 진하게 올리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원 컬러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항상 눈에 깊은 음영, 단계별로 음영을 넣었었는데 먼저 아이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투쿠에서 기획 세트 구매했더니 딸려온 제품이고 오늘 제가 사용할 아이섀도우는 이거 헤라 제품이고요. 살짝 모브톤인데 조금 미지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일단 컨설팅대로 가장 연한 컬러를 높지 않게 바르겠습니다. 저 원래 진짜 여기까지 쌓았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지만 이게 맞다고 하니 참을게요. 그리고 오히려 언더를 강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섀도우만 바르는 것보다 좀 크리미한 제형으로 컬러감을 살짝 올려주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으로 눌러주는 게 훨씬 더 지속력이 좋아서 언더는 두 가지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제가 여기가 좁고 여기가 더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애교살 쪽을 정말 잘 강조를 해주면 이 얼굴의 조화를 잘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여리여리한 컬러를 올려줍니다. 근데 뭔가 확실히 좀 더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크리미한 거는 살살 이렇게 좀 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음영이 살짝 들어가면 잡히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얇은 브러쉬로 여기를 한번 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애교살이 좀 더 진하게 잡혔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투쿨포 이번에 쓸 컬러는 듀오 베이지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좀 밝은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감이라서 이렇게 바르고 멀리서 보면은 진짜 통통한 애교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통통한 애교살을 넣어서 이 얼굴 여백을 한번 좀 가려주고요. 이런 컬러감이 얇게 올라오는 아이라이너 펜슬로 이 언더라인을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두껍지 않게. 이게 좀 진해지고 두꺼워지면은 스모키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생기가 돋는 컬러감으로 한번 딱 연하게 잡아주는 게 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좀 더 연한 섀도우 컬러로 잘 풀어서 이 음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눈 음영은 안 들어갔는데도 훨씬 더 눈매가 또렷해진 게 느껴지죠.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미드 컬러감으로 얘는 그냥 딱 쌍꺼풀 라인만 컬러 올려준 느낌으로. 더 중요한 거는 속눈썹으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아이라인은 그냥 후딱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언더래쉬는 제가 뭐 음영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으니 이렇게 페이크래쉬로 훨씬 더 손을 익어가지고 이제 잘 그리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거 톡톡하라 10mm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톡톡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내돈내산으로 진짜 이것도 오래 썼는데 이번에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오랜만에 붙였더니 진짜 갑자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요. 여러분, 저는 가로 여백이 좀 길다고 했죠. 그리고 턱 같은 것도 살짝 골격이 있는 편이고 턱이 살짝은 돌출되어 있지만 과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한 립을 발랐을 때는 좀더 평평해지기 때문에 이 가로 여백이 되게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거는 글로시 립이기 때문에 글로시 립을 할 거고, 인중을 살짝 커버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입술 선에 채울게요. 입술이 두꺼운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립을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를 채우면 입술이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제 얼굴 비율에서 생각보다 인중이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썼던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요 제품인데, 이거는 세트에 있는 거라 가지고 단품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라에서 제가 비슷한 제품을 골랐고, 이게 좀더 진한 컬러긴 해요.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 입술에서는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입술이 조금 더 커지고 인중이 조금 더 짧아진 이런 효과. 오드그레이프 컬러를 먼저 바를게요. 거의 제 입술색이랑 비슷한 톤이고요. 그래도 바르면은 확실히 아까보다는 혈색이 좀 올라오는 느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 글로스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바를 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입술 선까지 이렇게 닿으면서 감싸주면서 내려가면은 오버립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인다. 바닐라 30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컨설팅 받아본 대로 제 얼굴에서 가장 베스트일 수 있는 상태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할 부분, 뺄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금방 만나요. 안녕.